사람은 누구나 다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바로 수술을 하거나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의는 그 병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원인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계속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 닥칠까요? 그것이 무조건 저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나를 믿으니 곧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무신을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영적인 한 원인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나중에 친구도 많은 친구를 두게 됩니다. 주변에 이 땅 떠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해서 다 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상당히 오랫동안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하기 싫습니다. 만나면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자꾸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대화도 나누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오늘 자신을 또 진단하는 하나님 의사가 되셔서 나를 진단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피차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한 천사가, 바로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나중에 이 땅을 내쫓겼을 때 바로 사단 마귀가 되는 장 본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뭇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별 위에 올라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를 넘보았습니다. 이 감히 타락한 천사가,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께 대들었습니다. 창조주 자리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흉측한 사단 마귀로 돌변해버립니다.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왜 하나님 자리를 보좌를 넘보았냐면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보좌를 넘보았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온 세상에서 교만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무차별적으로 교회 안이나 세상 밖에다가 교만한 마음들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어디서 왔나요?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교만은 마귀가 준 마음이고 겸손은 성령이 준 마음입니다. 분명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분명히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사람도 있고 성령의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악신이 그에게 찾아 들어왔습니다. 악신이 잡혀버립니다.
그럼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이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냉정하게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존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갈 때 예고 없이 들어가 버립니다. 우린 귀신 존재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예수 죽여라. 이 생각을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유사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자살해버립니다.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고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용하고는 그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정체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진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열 가지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열 가지를 신구약에서 교만한 자에게 말씀하는 열 가지,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열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흩어버린다 했습니다. 무엇이 흩어질까요? 물질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모아주지 않습니다. 흩어버립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그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흩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교만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욕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보면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정체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는 어떠한 것을 교만으로 또 말씀하고 있나요?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고 배부름으로 인하여 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다는 게 뭘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걱정 없이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교만하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 인생은 파리 목숨 같습니다. 내일 일을 전혀 예측 못합니다. 한 참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정체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왜 집이 자꾸 다툽니까? 다투는 집안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날마다 다툽니다.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에 싸웁니다. 자녀와 부부가 싸웁니다. 형제간에 싸웁니다. 교회가 싸웁니다. 여기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정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거기는 한 가지 가장 위험한 것은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다투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거기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만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한 사람은 은근히 곡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곡을 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은근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서서히 이 집안에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최대의 신앙생활의 적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거 교만을 할 수만 있다면 꺾어야 됩니다.
금식하는 분들 보게 되면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사람, 문제 해결 위해서 금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금식이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이는 것이 금식입니다. 내 육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것. 내가 새 사람들에게서 변화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만의 정체를 찾아가겠습니다. 잠언 15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집을 헐어버리신다 했습니다. 사업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가정이 허물어집니다. 내 인생 삶이 무너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공동탑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는 대적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자리 관해서 하신 말씀은 잠언서 16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겠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열 번째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지겠고 넘어진 사람 다시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할 때 나 자신이 교만이 꺾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누구 형상 닮았습니까? 주님의 모습 닮았습니다. 어디가 천국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어디가 천국일까요? 많은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 많이 누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 명예,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이곳은 서로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가족이 모인 곳은 반드시 천국입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한 자들이 교회를 다 찢어놓았습니다. 다 망가뜨렸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교만형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찢어져 버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주시는 7대 축복이 있습니다. 이 7대 축복을 오늘 우리 성도가 받으십시오. 이 7대 축복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잠언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푸시나리라.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개 보면 그분은 다 겸손한 분들입니다.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들 때마다 마음이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눌려있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왜 주셨나요?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그분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네가 수고를 해도 물질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물질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욥기 22장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어려운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의 사람으로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날마다 기쁨이 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은 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을 붙드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선의생활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사람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나는 병든 사람도 한번 기도해서 치료도 안 됩니다.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해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참 무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불을 끌어내지 못해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해도 네가 무리를 걷지 못해도 나는 너를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내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나는 너를 인정하고 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마음은 대단히 인격이 부드럽고 따뜻하세요.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발시키신 사건 우리 기억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가르치십니까? 너는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뭐냐면 네 마음속에도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너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그분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의 모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하심과 겸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닮았나요? 누가 예수님이 작은 예수입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이 진정으로 예수님 가정이라고 자부한다면 나도 그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형상? 온유한 형상이 있어야 되고 겸손한 형상 가지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십시오. 다투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혈기 내지 마세요. 때때로는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 가인 제사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 지내고 왔더니 하나님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아, 네가 안식이 변함이 어찌미며 네 분이 가득하면 어찌미냐? 분이 가득한, 다시 말해서 미움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똑같은 예배 장소에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열매는 어디서 맺습니까? 이제는 예배 끝난 후에 진정한 예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끝난 후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얼굴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그 자리 어디 자리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분명히 이 자리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자리에 누굴 찾고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찾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80세에 하나님 들어서셨습니다. 왜 하필은 80세입니까? 하나님 뭘 기다리셨나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기다린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40세에 혈기 왕성했습니다. 혈기로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죽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서세요. 그로부터 그는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에다 하나님 집어넣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파란만장한 고난의 기간을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서세요. 8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이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쓰신 사람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연령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빈부 차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겸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끌어내려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주 앞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 앞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뭘 지켜보시냐면 네가 얼마나 낮아지느냐, 겸손하냐. 실상은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사회에서는 이 사람 대단히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겸손한 자가 주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뽑아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으니 맡겼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5절과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맡기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 가지 다짐하십시오. 절대 우리 가정은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 가나 잘난 척 하지 않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있는 척, 가진 척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자리에 설 때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 못하는 그렇게 귀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은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가버리고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 그리고 최초의 저 유럽 마게도니아에 복음 전한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미친 듯이 충성했던 사람. 이 사람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너무 교만하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이 사람 육체에다가 가시를 박아놔버립니다. 가시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 아픔에 가시를 박아놓은 이유가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고할까 봐서. 자고란 날은 한자에 이렇게 한자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 높을 곧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척 하나님께서 할까 봐서, 스스로 교만할까 봐서. 하나님이 쓰시긴 쓰셔야 되는데 자꾸 교만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은 어머니 배에서 10개월 채우지 못하고 나온 미숙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백할 때 나는 미숙아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는 주의 종들입니다. 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자신은 모든 죄인 가운데 자신이 가장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하기를 나는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케 합니다. 자신의 싸움에서
늘 자신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기끝이 자꾸 올라옵니다. 교만이 자꾸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싸움에서 자신을 자신이 친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봉사를 하는데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하늘에 상급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꾸 칭찬받고 자꾸 인정받기를 원하면 숨은 봉사를 해야 하는 상급이 있는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늘에 가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이 땅에서 다 받았지 않냐? 칭찬받았으니 너는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늘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가 있습니까? 이 봉사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겸손합시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된 겁니다. 세상을 다 내가 정복했어도 그건 기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정복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위대한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사회를 겸손한 사회, 이 국가를 겸손한 국가, 교회를 겸손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겸손한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를 통해 축복합니다.